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이번 주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준비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내일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에 새만금 관련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약보 합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긴축에 대한 우려, 추가 금리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CPI를 발표하는데 이 지표를 좀 더 집중해봐야 한다. 상회를 한다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CPI가 발표를 하는 12일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띄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PPI라든지 금통위가 13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합쳐지게 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에서 좀 기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인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2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전과 대비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의 위치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보자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본다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시장에 맞춰서 트레이딩 혹은 실적적으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종목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네. 가는 섹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테마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주 저번 주에 굉장히 핫했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계속 냈던 종목군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에 이어서 더 좋아질 것인데 이번 실적은 더 크게 기대가 된다. 이런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거나 네. 혹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트레이딩 쪽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스레드라든지 네. 혹은 우크라이나 네, 스레드 네, 저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단기간 트레이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단기간 움직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두 개로 나눠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가는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는 관련된 테마들을 잘 잡는 전략이 결국에 이번 주에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내일장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저는 재건 쪽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재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하나 두 개의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기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가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섹터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했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물론 삼부토건이라는 대장주가 견고하게 위치를 해주면서 유신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붙으면서 새롭게 이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순방을 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만 하지만 재건이라는 주는 그 돈의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논의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내용도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내용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관련했을 때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모듈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때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 모듈러 쪽이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모듈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전쟁 비용을 서방이라든지 이야기가 나누는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일이죠. 돈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논의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테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중에서 모듈러 쪽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아볼까요? 두산 밥켓을 가지고 왔는데 뭐 연결을 지어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결이 그렇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하위 쪽으로 보게 된다면 건설기계와 함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과도 한번 연결 지어볼 수가 있겠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산 밥켓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건설기계 섹터 대부분 중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밖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높은 4천억 원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2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두산밖에 같은 경우에 대주주의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갭 뛰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락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보게 이 종목을 보게 됐을 때는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성을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갭을 띄운 부분도 다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약 70%가 넘게 북미 매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됐을 때도 갭을 띄어서 하락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6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1천 원, 그래서 손절가는 5만 4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역시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것도 호재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